네, 동대문구는 여야 당내 경선에서부터 경쟁이 치열했던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4인 당내 경선을 통해 선거에 나설 본 후보를 결정지었는데요. 여야의 동대문구청장 본 후보로 확정된 최동민, 이필영 후보를 김진중 기자가 만났습니다. 동대문구청장 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최동민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진행된 국민참여 당내 경선에서 최다 득표를 차지하며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최동민 후보는 서울시장 정무보좌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청와대, 서울시, 국토부에서 쌓았던 도시에 대한 많은 공부 그리고 훈련된 내용으로 정말 도시 멋지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최 후보는 신동대문 시대라는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북선, 면목선, 분당선의 조기 착공, 양영시와 한의대를 연계한 국제 한방도시 조성 등의 정책 공약을 통한 동대문구 종합 발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주민들이 원하는 동대문구의 발전, 동대문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해서 마치고 더 새로운 동대문을 한번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심 요청을 통해 당내 경선 후보로 들었던 이필형 후보가 본선거에 나설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28년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이필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여의도 연구원 아젠다 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주민과 만나서 언제든지 즉석 토론이 가능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쾌적, 안전, 투명한 동대문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풍물시장과 양영시장 일대를 체험 관광벨트로 활성화하고 이문 차량 사업소를 복개해 지역 산업인 봉제 산업을 육성하는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동대문의 그 역점 산업이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게 봉제인데, 봉제를 좀 인류화해서 봉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 구청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새로운 구청장을 맞이하게 된 동대문구. 동대문 구민들의 표심을 끌어갈 후보들의 선거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